사직구장에서는 하나와 롯데가 역전의 재역전, 재재역전 총 세 번의 역전극을 펼치면서 결국 사직구장에 가득 찬 롯데 팬들을 환호하게 만들었습니다. 롯데자이언츠가 74일 만에 시리즈 수입을 달성하게 됐는데요. 결국에는 또 승부처가 7회 말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롯데가 지금 남은 4경기에서 정말 엄청난 집중력을 발휘를 하고 있으면서 4연승을 가져갔는데요. 자, 오늘 승부처는 세 번의 역전 상황 후에 7회 만들어졌습니다. 자, 오늘 경기를 좀 짚어보면요. 7회에 강재민 선수를 투입을 했고요. 자, 이 상황에서 전준우 선수가 센터 앞에 빗맞은 안타로 출루를 했고, 다시 한번 정훈 선수의 이 안타 때 런헤이트가 걸려가지고 1-3루의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 2등화와 3진을 먹었고요. 여기서 한동희 선수가 센터 앞에 안타를 치면서 7대2의 경기를 7대7 동점을 만들면서 다시 한번 균형을 맞췄습니다. 여기서 오승민 선수가 다시 한번 볼넷을 가져갔고요. 그리고 여기서 강재민 선수에서 김재영 선수로 투수를 교체하는 상황에서 1사 만루 상황. 여기서 최근은 굉장히 타격감이 안 좋았고 이번 시리즈에 11타도 무안타했던 피터 선수가 라이트 앞에 안타를 치면서 자, 이 경기를 7대7에서 10대7. 자, 세 번째 역전 상황을 만들면서 경기를 뒤집었습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는 중계 플레이 미스가 나서 또한 번의 득점을 또 허용을 했고요. 오늘 경기, 그 다음에 최근 3연전을 보면 롯데가 굉장히 뒷심이 좋아졌고, 거기다 또 마무리 김원중 선수가 완벽한 마무리를 해주면서 지금 5위 기아와 4게임 차로 지금 다가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 오늘 굉장히 기분 좋게 4연승을 가져갔고, 또 수입승을 가져갔기 때문에 후반기가 굉장히 기대가 되는 롯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자, 지금 삼성의 11연패만 문제가 아니라 최근 10경기에서 1승 9패인 하나도 굉장히 좀 문제가 됩니다. 야, 또 계속해서 또 맞아요. 거기다가 그 10경기가 있어요. 모두 3점 차 승부에서 네. 결정이 났기 때문에 뭐 다른 팀은 이번 브레이크 타임에 엔트리의 조정을 갖고 하고 뭐 팀을 정비한다고 말을 하지만 한화는 뭔가 획기적인 계획안이 좀 나와야 될것 같습니다. 야, 정말 한화 이글스도 계속해서 연패를 당하면서 현재 6연패 또 3회 승률까지 사수하지 못한 채 전반기를 마감하게 됐는데요. 과연 좀 올스타 브레이크 때 어떤 식으로 변화를 꾀할지 기대해 보겠습니다.